오이는 물기를 마른 행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. 깨끗이 씻은 참외하고 오이는 깨끗하게 씻었고요. 이렇게 마른 행주로 물기를 없애줘요. 오이는 끝에 하고 식감이 참외는 부드럽고 오이는 참외보다 더 아삭아삭합니다. 참외 살은 부드럽고 오이는 이거보다 더 아삭아삭 아삭아삭해요. 천일염을 이렇게 넣어줘요. 슈가 시럽이 있어요. 슈가 시럽 있는 거를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올리고당입니다. 올리고당 이렇게 넣어줘요. 소주 한병 넣어줍니다. 지금은 국물이 이 위에까지 안 올라왔어요. 다 끝까지 채워주지 않습니다. 여기 끝까지 채워주려면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고 끝까지 다안 채워줘도 됩니다. 이렇게만 채워줘요. 그리고 소금이나 식초,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이게 몇 시간 후면은 이게 수분이 나옵니다. 여기서 수분이 나와요. 지금 아직 누름망을 이렇게 눌러줘요.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뒤집어 줄 겁니다. 이렇게만 지금 해놓습니다. 장아찌 담근 게 이렇게 됐네요. 요거를 이제 앞뒤를 닦아줍니다. 밑으로 내려갔던 걸 위로 올라오게 순서를 닦아줘요. 국물이 꽉 차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변했어요.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꿔줍니다.
국물이 다 찰라면은 국물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국물 위에까지 다안 차도 여기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또 수분이 더 빠질 거예요. 지금 이제 두 집어 순서를 바꿔놨거든요. 여기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. 소주, 식초, 물엿, 올리고당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소금 들어가고요. 간장이나 물에다가 소금 해서 장아찌 해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리냐면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꼬독꼬독합니다. 이 식감이 꼬독꼬독해요. 이 오이도 그렇고요. 고추도 그렇고. 이제 여기서 더 물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 누름판이 있으니까 누름판으로 꼭 여기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우유로 뜨는 게 없습니다. 이틀이 됐는데 장아찌가 어떻게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할 때는 국물이 이 물이 위에까지 안 찼었거든요. 근데 하루쯤 됐을 때 이거를 뒤집어 줬어요. 아래 위를 바꿔주고. 근데 이틀이 됐는데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물이 수분이 찼습니다. 그리고 누름망으로 이런 누름망으로 여기를 꼭 눌러주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좋아요.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요. 소주 한 병, 물엿, 올리고당, 식초, 소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 고추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들기름에 묻혀서 먹어도 맛있고요. 오이도 이렇게 맛있게 됐어요. 색깔이 아주 맛있게 되고, 이렇게 참외도 있고요. 오이는 더 아삭아삭하고, 이는 좀 맛이 아삭아삭하고, 참외는 요거보다 부드러워요. 참외 무쳐보고, 오이 또 따로 무치고, 고추 쫑쫑 썰어가지고 들기름에 무치면 벌써 반찬이 3개가 돼요. 그리고 오이나 참외는 또 물김치를 해도 되고요. 오이 냉국을 해도 됩니다. 요걸 썰어가지고 넣어서 오이 냉국 해 드셔도 돼요.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이틀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